박주호 씨가 사실은 이제 일본 제 얘기는 아니에요. 일본 독일 이게 해외 생활하면은 무조건 만나. 무조건 만나. 친구가 이제 이야기해 주는데 이제 일본에 이런 일본 쪽 세다. 일본 쪽은 그래도 대신 엄청 많아. 이제 저희는 축구 선수는 이제 시즌이 끝나면 좀 조용한 데로 휴가를 가요. 왜냐면 관중들 많은 데서 경기를 했고 몸도 좀 피곤하고 좀 조용한 곳으로 이제 휴가를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친구랑 온천도 있고 좀 산도 있고 이런 데를 좀 경치도 좋고 이런 놀러 간 거예요.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친구가 이제 경치가 좋은 것 같은데 여기서 사진 찍어달라. 다른 친구가 사진을 찍어줬대요. 근데 친구가 이제 찍어주면서 네, 옆으로 좀 더 가봐. 옆으로 좀 더 가봐. 옆으로 좀 더 서봐. 이게 안 맞나 보다. 네. 그래서 옆으로 조금 갔대요. 네, 그게 같지 않아 보통 사진 찍을 때. 네, 네, 좀 뭐 앉아봐, 그렇죠. 일어나봐, 뭐 해보잖아요 각도로. 그래서 조금 더 옆으로 가봐 이러니까 갔는데 약간 그 감이 있잖아요. 약간 여기 아닌데 이러면서 봤는데 우물 같은 약간 이렇게 좀 운동 파인 데가 있는 거예요. 위험하죠. 네, 운동 파도. 친구들한테 야 너 찍어줄게 이렇게 해서 가까이 갔는데 친구가 야 왜 자꾸 옆으로 가라 그러냐고 이러니까 친구가 아무 말도 안 했어. 아무 말도 안 했어? 좀 그거 하지 말라. 나 갈래 집에 이제 갈 거야. 아 이제 다 했대매 가야지 그만해 이제. 소리는 누구예요? 소리가 있었네. 진짜 끝. 정말 끝이에요. 정말. 더 이상 없어. 인사하자 이제. 자 서태원 씨. 겁쟁이 타이틀을 벗고 용기 있게 태어나기 위해서 준비한 게 있다고요? 뭘 또 준비했어? 뭘 준비해요? 아니 준비하고 있잖아. 그걸 지금 누가 먹을게. 아니야 이제 끝이라니까 무서운 얘기 안 해요. 아니 준비할 뭘 아니 원래 노래 하려고 목 다 서갖고 못하겠어요. 진짜로 겁쟁이 노래 재밌게 멋있게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목이 나갔어. 목이 진짜 나가긴 했어. 따로 해갖고 그냥 인스타에 올릴게요. 따로 찍어서 인스타에 올릴게요. 준비한 거 끝내지도 말아야 돼. 못하겠어. 아 노래를 불러야지 끝나는데 겁쟁이. 자 그러면 우리 바로 클로징 가겠습니다. 아 왜? 아니 이제 끝난 거야. 아니 거짓말 안 하고 나 여기 보는데 저기 마스크 쓴 사람이 계속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보여갖고 봤더니 여기 비치는 거야. 아니에요. 더 이상 아니에요. 이제 맞죠. 예. 자 뜻밖의 겁쟁이. 왜? 아니야 진짜 없어 지금. 아 지금 날 봤단 말이에요 그거. 아니야. 아니 그러지 마요. 그런 얘기 하지 마 진짜. 와 집에 어떻게 가라고. 뭐하려는. 아 집에까지 못 가. 진짜라니까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. 아니 오빠 빨리 앉아. 아니 잠깐만. 아니 그 제작진 진짜로 저쪽에 스텝이 없어요? 무슨 옷 입었어? 아 근데 진짜. 무슨 색이고 무슨 색. 내가 어이가 없네 진짜 내가 정말 무슨 새우 아니 우선 좀 봤잖아 이렇게 무슨 새우 맹세한 거 없어요 진짜. 없어 자 뭐 겁은 많지만 매력 부자인 네 분 앞으로도 위풍당당하게 활약하는 모습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8시 30분에 다시 만나요 보기요 보기요 이건 몰라. 이건 발에 났는데도 무섭다. 야, 널 봐봐. 아, 몰라. 개그 어떻게 발에 났는데도 무섭다. 이걸로 내가 씨. 어떻게 된 거야? 아우 담아 씨. 진짜 네 분 오늘 잠 주무시겠다. 어쩐지 내가 계속 뒤돌아본 게 아까 저분이 어디 갔나 보는데 안 보이더라고요. 진짜 오늘 열일하셨어요. 아유. 아우 담아. 진짜 오늘 진짜 푹 주무실 수 있을 거야. 진짜.